시계토끼를 따라 굴 속으로 들어왔더니 이상한 세계가 나타났다. 예! 결혼을 일생일대 비즈니스로 삼은 그래, 여자 문근영과 남자를 사다리 삼아 신분상승하려는 여자들의 속물 근성을 경멸하려는 남자 박시후. 그들의 멸종된 사랑찾기 프로젝트 청담동 앨리스. 네 명의 매력적인 배우들을 저 조윤구가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스케일 청담동 앨리스에서 아주 축하할 일이, 문근영 씨가 2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2년이 되버렸어요.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놀았어요. 쉴 때는 정말 너무 마음 편했고, 아, 좀 연기 뭐 그냥 쉽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만도 제작 발표를 하는데도 2년 만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되게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훅. 우리 박시우 씨는 문근영 씨 2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네. 컴백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컴백했을 때 기분이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데, 약간 이 비현실적인 외모, 이 만화에서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순정 만화에서 이렇게 나올 법한 그런 외모라서,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좀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김지석 씨는 네. 어땠어요?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저 원래부터 너무 실질적으로 팬이었기 때문에 비타민 음료, 뭐 야구 너무 잘 먹었었어요. 먹고 싶게 만들잖아요. 네. 자, 우리 박시우 씨는 이번에 좀 맡은 역할이 좀 약간 망가지는 역할이라면서요. 네. 새롭게 이미지 변신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시우 씨의 파격 변신, 깨방정 박시우,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네, 촬영하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도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도 크고요. 문근영 씨가 이렇게 프랑스어를 저기 연기할 때 보여준다고 하는데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촬영하면서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 한 이다수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녹음본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이제 듣고 연습하는 거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신 거예요. 가지고는 나도 이렇게 좀 섹시하고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프랑스어 조금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 Le feu est ma force. Pas un film français que je n'ai vu. Vous comprenez? Jamais je n'étais déçu par mes efforts. 김지석 씨는 이제 독일어를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제일 잘하는 연예인인데. 아, 진짜요? 김지석 씨 독일어 조금만 좀 보여줘보세요. 구텐타, das ist mein Topfen seit 2019. 멋있다. 진짜 한가한가 봐요. 소희연 씨는 뭐 잘하세요, 외국어? 저 한국말 잘하세요. 우리 저기 박시우 씨, 문근영 씨, 김지석 씨 세 분은 인연이 있습니다. 문근영 씨 어떤 인연인지 아세요? 같은 동시간대 드라마를 했었다고. 그렇죠. 신데렐라 하셨고. 네. 그리고 검프. 검사 프린세스. 검사 프린세스? 맞다, 맞다. 맞아요, 맞아요. 동시간대는 누가 그때 시청률을 이겼습니까? 저야, 저야. 이기는 누가 했어요? 비슷했어요. 아니, 이게 비슷했어. 네, 뒤늦게 수습을 하면서 아주 민망해 하더라고요. 소연 씨는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애교가 그렇게 많대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교가 많으세요? 저요? 네. 저 남자친구한테만 애교가 많은데요. 아이돌한테 많은 거 아니에요? 문근영 씨도 사실 애교가 많아요. 아, 애교 덩어리예요. 그러면 네 분이서 애교가 누가 제일 많은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지석 씨 먼저 한 거야? 시작! 1박이 1, 2요? 1박이 2요? 1급!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 아무 생각 없어요. 1박이 1, 귀요미 귀엽네요, 진짜. 귀여워. 귀엽네. 아이고. 애교하고 머리하고 박시우 씨. 아니, 그냥 한 번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했잖아요. 실 다 했잖아요. 과연? 1 더하기 2는 귀여미. 1 더하기 2는 귀여미. 아, 우리 박시우 씨 너무 멋져요. 색다른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청담동 앨리스 네 배우였습니다. 많은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